나도 처음 시집 와서 시집살이였을 때 친정 엄마 생각나서 구석구석 눈물 쏟고 다녔는데 어머니 많이 보고 싶지. 고맙습니다 장모님. 내가 고맙지. 자네처럼 묻어난 사람은 꼴보기 싫은 장모 없고 병원으로 들고 뛰고 나 같으면 내라 모르겠다 집어던졌을 텐데 응급실에 간호사한테 우리 어머니 빨리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얼마나 가슴 찡하든지. 고서방, 우리 고서방. 나 솔직히 어젯밤에 잠 안 숨 못 잤네. 가슴 여기가 미어지고 아팠어. 내가 참 부족하고 간사한 사람이야. 부족한 것만은 못난 장모지만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지금까지 못된 장모 갖다 버리고 새로 어머니 만났다 생각하게 내가 앞으로 잘할게. 자네 마음 섭섭하지 않게 자네 가슴에 쌓인 앙금이 한 번에 풀어지겠나. 꼬인 거 하나씩 하나씩 같이 풀어갔어.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지만 우린 식구잖아. 허세달 씨 연락 안 됩니다. 무슨 뜻인지 알죠?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나 이대로 못 죽어. 억울해. 억울해. 나 갔다 올게. 언제 와? 취재할 게 좀 많아서 한 2, 3일 걸릴 거야. 상견례는 언제인데? 어? 날짜 잡아봐야지. 오래 안 넘기려면 빨리 서둘러. 아, 알았어. 취재 갔다 오면 바로 날 잡을 거야. 했었어. 너도 별 수 없다. 며느리 오디션에나 쫓아다니고. 자, 오늘 며느리 오디션 참가하는 여러분,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 노출 금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,